안녕하세요, 닉샘입니다. 오늘은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를 우쿨렐레 버전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카포를 사용하셔서 세 번째 플랫에 꼽으십니다. 카포를 사용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.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인트로와 벌스 1, 2가 똑같은 주법, 코드가 사용되거든요. 이 주법이 어떤 주법인지, 그 다음에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나오는 코드는 D 마이너 코드입니다. D 마이너 코드는 두 번째 플랫에 4번, 3번 줄, 그 다음에 2번 줄에 1번 플랫을 잡아주시면 D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. A 마이너 코드는 아주 단순한 코드인데요. 자, 요거 하나, 2번 플랫에 한 번만 잡으시면, 요거 하나만 잡으시면 A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. 그 다음으로 나오는 코드가 G 마이너 코드입니다. G 마이너 코드는 1번 플랫에 1번 줄, 2번 플랫에 3번 줄, 3번 플랫에 2번 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주법은 간단합니다. 자, 엇박으로 처리를 했는데요. 으따 해서 따, 으시 아니라 쉬는 걸 먼저 하시고 으따, 으따 이렇게 엇박을 처리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자가 한 마디에 두 개의 코드가 들어가세요. 그래서 원 2, 3, 4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으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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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마이너, 으따, 으따, A 마이너, D 마이너. 자, 맨 마지막만 세 가지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, 한마디에 세 가지 코드만 들어가기 때문에요. D 마이너, 으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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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. 다시 한번 이 부분만 해보겠습니다. 따, 으, 따, 따, 으, 따, 으, 따, 따. 곡의 이 포인트만 잘 숙지하시면 이 곡도 어렵지 않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한번 이것도 느린 버전에 맞춰서 한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. D 마이너, A 마이너, G 마이너, A 마이너, D 마이너. 자, 벌스 들어갑니다. D 마이너, A 마이너, D 마이너, A 마이너, D 마이너, A 마이너, G 마이너, A 마이너, G 마이너, A 마이너, D. 똑같이 되는 거예요. D 마이너, A 마이너, D 마이너, A 마이너, 으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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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마이너, A 마이너, G 마이너, A 마이너, D 마이너, 따다. 자, 요렇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I feel so lonely, I'm waiting for you.